떡볶이 맛집을 찾아 찾아 간 곳은 그저 평대리의 분식집이었는데요. 연미 씨와 둘이 있다가 혼자가 되니 갑자기 외롭더라고요. 저 혼자십니까? 네, 저 혼자예요. 저 혼자 오신 분들을 위한 혼밥 세트가 있습니다. 그럼 혼떡? 누군가와 함께 먹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때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즐길 수 있는 떡볶이가 있으니까요. 지금 떡볶이 넣으신 거 맞아요? 네, 지금 넣은 건 떡이 맞고요. 이제 쫄탱떡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 중인데 누들 형태로 된 면처럼 생긴 떡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쫄탱떡. 마치 우동면처럼 길쭉길쭉한 모습인데요. 그러게요. 얇은 떡 안에 소스가 싹 스며들어 씹을수록 매콤하고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떡볶이만으로는 혼밥 세트라 말하기 어렵겠죠. 기름에 지글지글 구운 전복이 다음 메뉴의 주인공. 매콤한 떡볶이의 맛을 고소함으로 잡아주는 전복밥인데요. 전복이 위에 통으로 올라가면서 더더욱 시선 강탈. 네. 맞습니다. 근데 뭔가 되게 푸짐해요, 사장님. 네, 떡볶이하고요. 네, 같이 드실 수 있는 전복밥하고 한라봉에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화가 오묘한데요. 조금 독특한 것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네, 면 형태로 되어 있는 떡으로. 뭐 우동 같아요, 우동. 네. 저 보니까 이 떡볶이도 그렇고 이 전복 주먹밥도 그렇고 뭔가 좀 독특해요. 네. 아무래도 제주도 여행을 와서 뭔가 좀 즐겁고 독특하고 이제 좋은 기억 많이 남기실 수 있도록 메뉴도 좀 재밌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맛의 진리라 했던 단짠 단짠의 시대는 갔습니다. 단짠은 기본, 여기에 매콤함과 고소함이 더해졌습니다. 바로 이 혼밥 세트 하나면 입안 가득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데요. 떡볶이에서 느낄 수 있는 매콤한 맛과 전복밥에서 느끼는 고소한 맛, 그리고 한라봉 에이드로 달콤한 마무리까지. 떡볶이도 먹고 밥도 먹고 혼자라도 외롭지 않아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분식계의 대구 떡볶이. 흔한 듯 하면서도 전혀 흔하지 않은 음식으로 온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 매콤 달콤 어릴 적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떡볶이요. 영원하라.